롯, 나는 이제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란을 떠나 새로운 땅으로 갈 거야. 같이 가자. 오케이.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들어보니 애굽은 그래도 먹고 살만하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으로 가볼까요? 나는 당신이 정말 아름다운 여자라 생각하고 애굽 사람들이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나를 당신의 남편이라 하여 죽이고 당신만 살려둘 것이오. 그러니 나를 오라버니라고 부르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 덕으로 죽음을 면하고 대접도 받을 것이오. 쿠키냐? 우아하네. 뭐하는 여자래? 네, 예, 제 누이입니다. 누이. 예. 네네. 예, 제 누이예요. 누이.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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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요. 예, 제 누이입니다. 누이. 누이. 엄청나게 아름다운 여인이 애고 나타났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예쁜 여인은 처음입니다. 뭐야? 궁으로 들려. 제 누이입니다. 제 누이. 예쁘다. 아주 예쁜 누이를 주었구만. 선물이야, 선물. 다 가져. 사레는 아브람의 아내니라. 너가 그렇게 할 여인이 아니니라. 내놔! 너 왜 그래? 네 부인이라고 왜 말 안 해? 왜 누이라고 속여서? 아, 나 죽을 뻔했잖아. 데려가. 쟤네 거 다 챙겨가라 그래.
거지. 너와 나는 한 친족이다. 너의 목자들과 내 목자들이 이렇게 서로 다투어서야 되겠느냐? 네 앞에 얼마든지 땅이 있으니 이제는 나를 떠나 살도록 해. 네가 땅을 선택하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도록 하마. 난 그럼 요단을 포함한 소돔, 고모라를 택할게요. 그래. 진정 너의 거 내가 너의 자손을 당해.